예술상 시상하겠습니다. 예술계열 파티에서 귀하를 2015년 한 해 동안 새싹을 빛낸 최고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27일 서울중앙예술학교 이사장 김민성, 우리 모두의 박수를 담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수학생. 네, 멋진 선물과 꽃다발까지 네,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상 연기 예술계열 서정민, 이하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서정민 군의 더 큰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싹 예술상 연기 예술계열 신고은, 이하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신고은 양 더 큰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무용 예술계열의 주민정 학생입니다. 네, 주민정 양의 더 큰 장도를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실용음악 계열의 마아성 학생. 네, 네, 이미 뭐 활동 영역을 아주 활발하게 굳혀서 아주 본교의 큰 자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술계열 안효성, 이하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요즘 저 많은 후배들이 아, 정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할 텐데 후배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도 10년 동안 기획박사 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하고 우리 이렇게 따라줘서 예, 지금 이 좋은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네, 하지승입니다.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꿈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었던 그 추억들이 아까 상을 받을 때 잠깐 스치듯 지나갔는데요. 많은 분들 굉장히 환영하고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처럼 더 좋아하는 춤 추면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입학 너무 축하드리고 또 서울종합예술학교 좋은 교수님들 지도 아래에 큰 꿈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은 학생은 요즘에 방송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쵸? 별로 안 바쁜데요. 앞으로도 계속 바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친구분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친구분들 만난 소중한 인연 계속 이어가시면서 나중에 또 훌륭한 연기자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서울 동문 연설계 힘차게 하나, 둘, 셋.